오늘 만나보실 현장은 용호동 LG메트로시티 72평입니다. 웨인스코팅과 리첸시아 가구로 시공된 현장 한번 만나보실까요? 먼저 전실을 만나볼게요. 전실 같은 경우는 기존 샤시에 LG 퓨어 화이트 필름 리폼하여 비용 절감을 하셨고, 정면에 보이는 수납장은 화이트 무광 패트도어 터치 방식으로 시공하여 벽면 같으면서도 깔끔한 수납장을 만들어 주셨네요. 전실을 지나 현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존 체리색이었던 신발장을 철거하고 화이트 유광 리첸시아 도를 선택하여 현관을 고급스럽게 만들었네요. 신발장 반대편 벽면에는 핑크 웨인스 코팅으로 되어 있어 화이트 유광 리첸시아 신발장과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중문 같은 경우는 특수 제작 도장 도어로 핑크 웨인스 코팅 벽과 어울리는 베이지 톤으로 시공하였네요. 다음은 복도입니다. 기존에 있던 칠리색을 전부 제거하고 핑크 웨인스 코팅으로 시공하셨고, 거기에 앤틱한 벽 등으로 클래식한 느낌의 고급스러움까지 물씬 느낄 수 있네요. 핑크 웨인스 코팅 복도를 쭉 따라가다 보면 거실이 나옵니다. 현관, 복도, 거실을 한 가지 디자인인 웨인스 코팅 몰딩으로 하셨는데 과한 느낌 없이 심플한 모습이네요. 조명 같은 경우는 메인 등 없이 3인치 다운라이트 주백색으로 시공하여 모든 공간의 조도를 일정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동화 자연마루 사하라 라이트로 시공하여 따뜻하면서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셨네요. 다음은 거실 베란다입니다. 발코니는 세라믹 C진주 탄성코트와 마루 타일을 시공하셨고, 포인트로 크리스탈 펜던트 등을 시공하여 분위기 있는 발코니로 만들어주셨네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구조이며, 식탁 자리에는 골드 크리스탈 펜던트 등을 시공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셨네요. 주방 수납장 싱크대를 화이트 유광 리첸시아 도어와 골드 손잡이로 구성하여 클래식한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벽 타일은 모자이크 타일로 시공하셨고, 후드는 한샘 쿠센 클래식 후드를 사용하여 리첸시아 도어와 잘 어우러지네요. 다음은 보조주방입니다. 기존 주방 분합창을 제거하고 화이트 폴링 도어를 시공하여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보조주방은 화이트 무광 패트 하프장과 마루를 시공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주셨네요. 세탁실 겸 보일러 실은 루버 셔터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두 공간을 합칠 수도 있고 완전히 나누어 독립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셨네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과 드레스룸 들어가는 입구에는 현관 중문과 마찬가지로 특수 제작 도장도를 시공하여 웨인스코팅과 조화롭게 이루어졌네요. 안방과 드레스룸 도어를 예림 웨인스코팅을 시공하여 집 전체 분위기에 맞게 통일감을 주셨습니다. 안방 침실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베이비 핑크톤으로 구성하셨고, 침대가 놓여질 벽면 양쪽에 크리스탈 벽 등을 시공하여 분위기 있는 침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레스룸입니다. 기존 채색 시스템장을 철거하고 핑크 화이트 시스템장으로 시공하셨고 한쪽엔 에어드레스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드렸네요. 다음은 안방 맞은편 방입니다. 기존 서재방이었던 공간을 기역자 형태의 화이트 무광 패트 붙박이장으로 시공하여 수납 공간을 극대화시킨 드레스룸으로 바뀌었네요. 다음은 파우더룸입니다. 파우더룸 화장대는 화이트 유광 리친시어로 시공하여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거울은 흔히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닌 베네치아 거울을 새로 시공하셨고 양쪽의 벽등을 시공하여 앤틱하면서 고급스러움이 더욱 극대화되는 것 같네요. 다음은 파우더 드레스룸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스템장을 그대로 사용하셨고 어두웠던 드레스룸 공간에 3인치 다운라이트를 시공하여 더욱 밝아졌습니다. 다음은 안방 욕실입니다. 큰 평수답게 안방 욕실이 많이 크네요. 거울은 유로폼 거울과 벽등을 시공하여 고급스러우면서 화사한 욕실 분위기를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세면대 쪽 젠다이를 기역자로 쌓았고 꺾이는 부분은 젠다이보다 2배 두껍게 하여 샤워부스를 기준으로 앞뒤로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네요. 샤워부스로 들어가면 욕조 공간과 샤워 공간이 나누어져 있으며 욕조 앞쪽과 샤워 공간 앞쪽에도 젠다이를 시공하여 별도의 선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작은 방들입니다. 작은 방들은 메리 붙박이장으로 시공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도어를 리폼하지 않고 갤러리 도어를 그대로 사용하셨고 테두리 부분만 리폼하여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네요. 입구 쪽 작은 방은 도어 상태가 좋지 않아 리폼이 불가능하여 화이트 무광 패트 도어로 문짝만 교체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도 마찬가지로 유로폼 거울과 벽등을 시공하여 고급스럽고 화사한 분위기가 나네요. 또한 젠다이를 샤워 벽면 끝까지 쌓아서 별도의 선반 없이 깔끔하게 욕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샤워 공간에는 투명 유리 파티션을 세워 공간 분리까지 완벽한 욕실이 되었네요. 오늘은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72평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인스 코팅 인테리어로 클래식한 느낌과 각 공간의 기능이 부각되면서 고급스러움까지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